안녕하십니까. 영어대전 티처킴입니다. 예, 오늘은 성문 영미 명문선 61번 지문과 62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61번 지문은요, 비교적 최근 글이네요. 2004년도에요. 2004년도. 예, 어거스트니까 8월이죠. 8월 23일에, 2004년 8월 23일에 타임지에 실렸던 글입니다. 자, 한번 바로 본문 보시죠. 자, AD. 612년이죠. 그쵸? 예, 주후, 그죠? 서기 612년에 제국 중국군이죠. 그죠? 제국의 중국군. 오브 모월대는 뭐뭐 이상이죠? 밀리언 솔저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되는, 100만 명의 군인이 넘는 거죠. 100만 명 이상의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제국의 중국군이 말치드 했다는 얘기는 행군했다는 얘기예요. 말치드 온까지 이렇게 어디 어디로 행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예요? 노스 이스트죠. 노스 이스트면 어디입니까? 바로 북동쪽이죠. 예. 북동쪽으로 이렇게 진군을 했어요. 북동쪽에 있는 아시아의 왕국이죠. 바로 고구려라는, 그죠? 중국의 그 황군이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그 이상이 되는 군대를 이끌고서 이제 고구려 쪽으로 간 겁니다. 자, 도우니까 이제 양보절이죠. 비록 뭐뭐이지만인데, 자, vastly outnumbered 예요 여러분, 요게 양보절에서 지금 여기에 주어 동사가 일단 생략이 돼 있는데, 주어 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데, 이 주어는 주절의 그 주어와 같은 거죠. 주절의 주어가 뭐예요? 바로 the soldiers of 고구려죠. 더 엄밀히 말하면은 요게 주어죠. 군인들이. 요 주어가 같아서 생략했고, 그리고 얘는 비동사라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문장은 제가 위에다가 한번 써보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서 이제 고구려 군대니까 그냥 대의 정도로 받을게요. 예, 대의로 받고, 그 다음에 이 시제가 과거죠. 라우티드 과거니까 뭐 they were 정도가 되겠죠. they were out numbered. 이게 원래 문장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out number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요것도 좀 칸이 없으니까 제가 밑에다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a 쓰시고 out number, 그죠? 그리고 b 하게 되면 이 A가 이 B보다 수가 많다예요. 그러니까 B는 수가 어때요? 얘는 수가 적은 거죠. 그리고 A는 수가 어땠습니까? 얘는 A는 수가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수동태로 전환을 해서 B가 앞으로 오게 되면은, 그죠? 그리고 B out numbered가 되겠죠. BPP니까. 그리고 뒤에 by A가 되겠죠. 그쵸? 물론 얘가 일반 주어면 생략도 가능하겠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수가 낮은 거예요? 얘가, 이 앞에 있는 얘가 수가 낮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수적으로 예, 많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요,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어가 여기 있어요. 얘는 원래 B였죠. 능동태였을 때. 그러니까 얘가 수가 적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얘는 적단 얘기예요. 그래서 do they were outnumbered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수가 적지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래 문장에서, 본문에서는 얘랑 얘가 생략되었죠. 그러니까 이 do vastly outnumbered는 매우 수가 적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매우 수가 적었지만 그 고구려 군대는, 얘가 이제 주절에 주어져, 이 고구려 군대는 또 어떤 군대예요? 이 대시 대시 사이가 삽입이 돼 있죠. 바로 많은 현대의 코리안들이 보는 거예요. 뭘로 봅니까? As their ancestors, 그들의 조상들로 간주하고 있는 바로 그 고구려의 군대가 수적으로는 상당히 열세에 있었지만, 자, 이게 라우트가, 여러분 요거 되게 헷갈릴 거예요. 제가 밑에 한번 지워드릴게. 여러분 루트 아시죠? 루트, 그죠? 요거랑 요 라우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과거형은 뭘까요? 루트도 동사로 썼을 때 과거형이 요거예요. 그리고 라우트도 동사로 썼을 때 과거형이 이거입니다. 요거일까 요거일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죠? 자, 루트는 뜻이 뭐예요? 얘는 동사로 쓰게 되면 얘가 물론 명사는 루트가 길이죠. 근데 얘가 동사로 쓰게 되면 전송하다의 뜻이 있어요. 전송하다 또는 보내다라는 겁니다. 보내라는 뜻이 있고 이 라우트라는 동사는 뜻이 뭐가 있냐면 동사로 완패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요거는 그죠? 요거는 지금 어떤 거를 받는 걸까요? 수적으로는 열세했지만 그죠? 고구려 군대가 중국 군대를 완패했다, 완패시켰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가 아니라 이 라우트의 과거형입니다. 이는 완패시키다예요. 자, 수적으로 열세했던 고구려 군대가 그 100만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이 중국 황군과 그죠? 싸웠는데 완패를 시켰어요. 중국을. 그죠? 인어 빅토리 승리 속에서죠. 어떤 승리입니까? 여전히 a source of pride예요. pride는 뭡니까? 자부심이랑 긍지란 뜻도 있죠. 여전히 이 승리가 뭐예요? 자부심의 근원이죠. 그죠? a source of pride니까. 누구에게? both sides. 바로 양측이죠. 어떤 양측이에요? of the DMZ. demilitarized zone이죠. 비무장지대. 그죠? 예, 우리 38선 근처에 GP, GOP 있고. 자, 거기에 양측이니까 어디예요? 남한과 북한이죠. 예, 남한과 북한의 아주 그 자부심의 근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러한 승리로 중국군을 완전히 완패시켰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의 1400년 이후가 됐죠. 자, 중국 학자들이 attempting 시도하고 있어요. 뭐를요? 이 서브틀에다가 R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미묘한이죠. 비교급이니까. 원래 그냥 서브틀은 미묘한인데 미묘한 땅 grab. grab이 뭐예요? 이게 잡는 건데 이게 약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탈과 강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중국 애들이 자꾸만 고구려 진해 땅이 진해 옛날 그 소수민족이 그거 했다고 동북공정 막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한동안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미세한 땅 강탈을 이 중국 학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거야. 자, 뭐라고 주장하면서죠? Claiming that 뭐라고 주장해요? 고대의 왕국 즉 고구려 왕국이 뭐였다?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더욱더 아주 그냥 미묘하게 땅 강탈을 시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설명하죠. 그 지방 정부였대요. 뭐에 의해서 설립된? founded 설립된 거죠. 바로 an ethnic group인데 ethnic이라는 말은 뭐 인종의, 민족의 이런 뜻도 있지만은 얘가 소수민족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그러니까 그 이 중국의 일부였는데 즉 지방정부였다는 건데 뭐에 의해서 설립된 자기네들 중국 내부에 있는 소수 그룹 그죠? 소수민족 그룹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정부로서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거야 라고 지금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why does China care? 자, 중국이 왜 그렇게 care? care가 뭐예요? 관심을 가지냐? 왜 그렇게 그 문제를 두고서 이렇게 상관하고 있느냐? 요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고대의 경계가 extended into 확장됐었죠. 어디까지? 북쪽 중국까지 확장이 됐었어요. 근데 그 북쪽 중국은 어디예요? 설명해 주죠. 왜 우리 거의 200만의 그 인종적 코리안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인종적으로 코리안 그러니까 고구려인인가? 예. 그런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징이 분명하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데디아를 두려워하는데 근데 데디아의 안에 지금 이프절 삽입돼 있죠. 북한과 남한이 were ever to reunite
만에 하나. 여러분, 요 표현 중요하네. 요거 좀 할게요. 이프절이 이렇게 워투 가정법이 있어요. 워투 가정법. 워투 가정법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문법 책에서 미래 가정법으로 슈드와 함께, 슈드 가정법이랑 같이 이제 배우는 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일을 가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워에다가 투부 정사가 오면은 만에 하나라는 말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북한과 남한이 만에 하나 결합하게 된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결합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두 개의 한국이 might try to secede예요. secede가 뭐냐면은 이게 분리 독립하다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려고 노력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 고구려가 차지했던 땅, 그죠? 그 북한 그 윗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고구려인들,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 사는데, 근데 나중에 북한과 남한과 하나가 되면은 고 고려인들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갖고 한국에 붙어버릴 것 같다. 그거를 fear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야. 베이징이. 이 베이징은요, 차이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원래 이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처음에만 더 유나이 어떨 때는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다쓸 때도 있고, 미국 말할 때 어떨 때는 그냥 US만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워싱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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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징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이 두려워한다는 거지, 베이징만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또이 리클레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청구하는 거예요. 자,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고구려를 뭐로써? As part of Korea, 한국의 일부로서. 자, to head that off. 자, head off가 이게 막다 저지하다예요. 이게 뜻이 prevent야. 예, 막다 저지하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중국이 is plugging. 자, plugging, 원래 plug가 채찍질하다의 뜻인데, 이게 적극적으로 선전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게 여기다 써드릴게.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차이나가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거죠. 뭐를요? 더 flowed 이게 결함이 있는 거죠. 결함이 있는 해석, 그죠? 잘못된 해석인데, 뭐에 대한? Of 고구려스 히스토리, 고구려 역사에 대한 잘못된 결함 있는 해석을 막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거야.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바로 고구려 다시 되찾으려고 하려고. 자, 그런데 그것은 또 뭡니까? 관계되면서 설명해 주죠. 분명하게 이데올리칼리, 이데올리칼리는 이념적으로, 그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념적으로 이게 추동된 거다. driven, 그죠? 이념적으로 추동된 거, 이념적으로 이렇게 이끌려진 바로 그러한 이 해석이죠. 예, 이거 인터프리테이션 받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이념적으로 아주 그 분명히 이념적으로 이끌려진 그런 해석, 잘못된 해석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거죠. 아우, 이걸 재밌네요. 그죠? 타임즈야, 역시. 타임즈나 영자신문으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작문할 때요. 예, 그리고 이게 FM이죠, 글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공부를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코리아 헤럴드도 저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타임지도 좋고,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설 같은 것들 재밌거든요. 그리고 저 옛날에 한 편입 공부하고 그럴 때, 영어 공부하고 그럴 때, 그 이코노미스트를 그 사갖고 매달 번역해줘서 올리시는 분이 있었는데, 옛날에 다음 카페에. 그런 분들 아직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이코노미스트랑 타임즈 같은 걸로 공부하시면 정말 최상위 공부를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2번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과 문학에 대한 에세이예요. 자, 평화라는 것은 슈드 다음에 지금 삽입돼 있죠? 예,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should 다음에 should be founded예요. 평화가 설립되어져야 된다. 어딘가에 토대를 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가로부터 보시면은 이 윌슨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아스퀴스라는 어떤 사람이고, 자, 얘네 둘이 have again and again said, 계속해서 이 윌슨 대통령과 아스퀴스가 말하듯이 평화는 어디 위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돼요? 바로 동등한 권리죠. 동등한 권리. 색깔로 좀 칠해놓을까요? 동등한 권리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뭐에? 모든 나라에. 자, 요거는 양보절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아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웨더를 앞에 붙여주면 더 깔끔하고 친절하겠죠? 크든 작든 모든 나라에 동등한 권리라는 것, 그죠?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으려면. 자, 근데 2가 지금 뭘 꾸며주는 거냐면, 요 2가 이 권리, right를 지금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end 다음에 또 to contribut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nd로 이 두 개의 to부 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equal right를 꾸며주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모든 나라의 동등한 권리인데 뭐 할 동등할 권리입니까? 선택할 권리입니다. 뭐를요? 그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도 내가 내 삶의 방식을 선택하듯이 국가나 나라들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강대국이 껴들어서 야 너는 민주주의해. 자유민주주의. 너는 공산주의해. 이렇게 하게끔 하면 안 돼요. 자기네들이 자주적으로 정부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식, 삶의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갖다 이제 해야 돼요. 그렇죠? 큰 나라라고 해서 작은 나라를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할 권리입니까? To contribute죠. Contribute가 여러분 이렇게만 외우셨잖아. Contribute to 이렇게 해서 자동사로 외웠는데 to를 써도 되고요. 안 쓸 때도 있어요. 안 쓸 때는 타동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들을 외울 때 어떤 동사를 꼭 형식에 고정된 채로만 외우면 안 돼요. Contribute는 이렇게 to를 지우고 삼형식으로도 뭐뭐을 기여하다, 기부하다의 뜻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기여할 권리죠. 어떤 걸 기여할 겁니까? 예, 기프트죠. 선물, 재능. 어떤 선물과 재능이에요? 그 나라 자신의 독특한, 그죠? 독특한 지니어스예요. 지니어스는 어떤 천재성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정신이나 시조, 정신 또는 그 풍조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것에 어떤 선물을 기여할, 그죠? 그럴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또 꾸며주죠. unhampered 하게 되면은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자, 어디에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요게 다 꾸며주는 거죠. 바로 공공의 저장소예요. 뭐에? 세계의 문명의 공동의 저장소에 방해받지 않는, 그죠? 독특한 어떤 천재성, 그 나라만의 독특한 정체성이나 그러한 정신의 선물을 기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문명의 공공의 저장소가 뭐예요? 우리 세계 문명이 공통적으로 다 누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공통적으로 다 누리는 거 말고 뭔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여할 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에는 코로나 방역이 우리나라가 아주 괜찮잖아요. 예, 요런 것이 우리나라만의 이 기프트 또는 이제 이 peculiar genius인 거죠. 이런 게. 요런 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방역을 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세계에게 기부하고 기여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아주 뭐 슈퍼 미국 같이 또는 슈퍼 선진국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 너네들이 하는 방역은 뭐 별거 도움도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동등한 권리 위에 평화가 구축되어져야 된다. 자, 만약에 우리가 do not get this peace,
이러한 평화를 얻지 못한다면, 콤마 찍어주면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나레이 버비예요, 이거. 나레이 버비. 우리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에요, 전혀. 이러한 평화를 얻지 못한다면, 평화를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seabed죠. seedbed. seedbed가 뭐예요? 온상이죠, 온상. 뭐뭐의 온상. 자, 뭐의 온상입니까? 미래 전쟁의 온상을 얻게 될 거예요. 그죠? 이러한 동등한 권리가 없으면 강한 나라가 자꾸만 작은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또 그 작은 나라들을 갖다가 서로가 정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equal right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러한 미래 전쟁에 대한 seed bed를 얻게 된다. 자, 그 씨앗인데 어떤 씨앗입니까? 큰 이 플래그는 전염병이죠. 큰 전염병의 씨앗이 뿌려줄 수 있어요. 어디에? 아주 작은 늪에. 자, 그리고 또 씨앗인데 큰 전쟁의 씨앗이 또 뿌려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작은 나라에. 그래서 그러므로 자, 그 다음 문장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요. 자, 이시 나오고요. behooves 한 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뜻이 뭐냐면 요 투부정사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 요 사람의 사람에게 의무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어도 두려워하는 것, 그죠? 뭐를 두려워합니까? To be unjust죠. 불공평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이다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경우에 요 표현과 관련 있는 단어를 위에서 한번 골라보면 뭡니까? 부당하게 되는 것 또는 불공평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equal right가 되겠죠.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불공평해지고 부당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 그게 바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예,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윗글의 요지가 이제 뭡니까? 예, 요지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나라가 크든 작든 간에 자체의 생활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인류 문명에 공헌할 수 있는 공평한 권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